썰 풀게요. 넘어가고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석고펀치 갈게요. 황인수님. 자, 자 이렇게 이슈 좀 큼지막한 이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요. 예, 석고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황인수. 지금 현재 떡밥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아프리카 TV에서도 이게 중계가 되더라고요. 로드 FC. 예. 아프리카 TV랑 좀 뭔가 좀 그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좀 있나 봐. 실제 두 분의 이제 덩치 차이고 황인수님 100kg, 명현만님은 117kg.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네요. 아니 실제로는 뵀었는데 키가 진짜 겁나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진짜 예 실제로 뵈면은 위압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 나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영광스러웠죠. 명현만님이 저를 아신다 그러고 평소 인터넷 방송 누구 방송 즐겨보냐 그랬는데 아 코트님 방송 많이 봤었다고 말씀하셨었죠. 굉장히 좀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예. 제 이때 아프리카 TV로 저도 이제 그 중계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뭐 워낙 인방이 좀 그런 거긴 한데 그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현만님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근거는 사실 좀 황인수님이 좀 약간 이미지가 깡패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껄렁껄렁하고 그리고 좀 뭔가 행동하는 게 좀 굉장히 좀 비호감이다. 뭐 이런 뭔가 빛과 어둠의 싸움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 역시도 황인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인수님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명언만님 황인수님을 그냥 주업해버리고 아주 저 뭐야 그 저 승리를 쟁취하고 정의를 구현시켜주길 바랬었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거 보고 언더독이라 그러나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예. 근데 엄청 경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좀 명현마님이 졌는데 졌을 때 그 댓글로 막 채팅으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뭐 저 뭐야 양아치 깡패 한 놈 조폐고 만만한 무슨 군인 출신 광대 조업해더니 기세등등 했냐 현만아 이게 현실이야 이러면서 명현만님이 지고 이렇게 눈탱이 붓고 이런 거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채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거 보고 나서 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예 예 새끼들이 예 그 나이도 좀 있으시잖아요. 39이신가 예. 황인수님이 30살인가 한다면서요. 예.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어쨌건 이 경기 자체가 황인수님이 인터뷰를 할 때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MMA로 하면은 명현만 선배님은 저한테 쪽도 못 씁니다. 예. 아예 경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유리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황인수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대한민국 입식 최고 존엄이다 하는 분이 바로 명현만 선배님인데 저도 똑같은 룰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도 굉장히 좀 그 논란이 있었죠. 아이원어 매미킴 이러면서 이제 명현만 잡았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김동현을 잡겠다. UFC에서 그리고 또 네 번밖에 안 졌었고 예? 그 체급에서 굉장히 좀 입지가 있었죠. 매미킴 예. 김동현 선수 잡겠다 해가지고 예. 아이원어 매미킴 이렇게 외치고 또 명현만 선배님한테 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인터뷰 내용들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인터뷰 내용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황인수 인터뷰 내가 칠게요 그냥. 네. 들었어요. 아 링크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볼게요. 인터뷰 소감. 아니 그 무대 위에서 한 걸 봐야 되는데. 무대 위에 넌 이걸 아예 못 봤구나 랄프야. 저거 싸우는 거만 봤어요. 아 이거 못 봤구나. 백스테이지 말고 그러면 무대 위에서. 어 한 무대 위에서 한 게 아프리카에 아마 있을 걸. 남아 있을 걸. 자료 조금 찾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예. 네. 무대 위에서 I want 매미킴 콜아웃.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나 좀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조롱하고 건드는 사람들이 많았죠. 내상으로.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이게 현실이야. 어 제가 어쨌건 뭐 명연만 입식 최고 대한민국 입식 최고를 잡았기 때문에 악플러들 뭐 뭐가 어쩌네 저쩌네 입만 털지 말고 그럴 시간에 어, 집에서 이거 키보드로만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푸시업 하나라도 더 해라 악플러들아 봤지? 내가 증명해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스타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좀 그 체급도 사실 이제 무제한급이긴 한데 황인수님도 100kg이긴 하지만 좀 체급이 차이가 나잖아요? 17kg 차이가. 링크 드렸어요. 30분부터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 차이도 있고. 그죠? 좀 약간 타임라인 순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하겠고요. 특별 해설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몇 초부터 봐야 돼? 있으셨어요? 어 저는 에? 30분이요. 30분? 그 영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뭘 주신 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거. 네. 전체 뭐 요거. 요거네요. 광고 아주 야무지네요. 30분. 애상부상자 그러면 말해. 저 제 도전을 받아주신 명예만 선배님께 너무 진짜 감사 인사 제가 드립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 도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멋진 경기. 펼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알고 있어요. 감사 인사도 하겠습니다. 네. 저 브라더스 팩토리 네. 표현 대표님 그리고 남민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성희 대표님이 정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의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악플 사는 애들 다 어디 갔냐? 얘기해봐봐. 다 어디 갔어? 집에 다 갔냐? 댓글 다시 와라 임마. 집에서 임마 댓글 다시 가네 파워풀 한번 더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슈 타기 제일 잘한다는 명예만 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제가 언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폰이 강하다는 네. I want baby Kim. 네. I want baby Kim. 이제 뭐 사제지가 하는데 동현이 형은 제 스승이 아니라 원래 형입니다. 제 양성훈 감독님이 제 스승님이시고 동현이 형과 저는 그 유튜브 양감독 TV 그 양감독님이 내 스승이고 내 스승은 김동현이 아니다. 그냥 아는 형 동생 사이이고 이 격투계에서 그냥 뭐 이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형 동생 하나 사이고 네 그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뭐 사제지간 언급하지 말고 제발 좀 이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진짜 네 북한 좀 아 이게 딱 확실히 선을 긋는 부분이죠. 예.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만 해주십시오. 아 이제 무려.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석고 논란. 예. 석고 펀치. 요 부분이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격투기 선수들이 또 이제 그 스트랩을 감는다 그러죠. 이렇게 스트랩을 감고 손가락 사이로도 이렇게 감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그 격투기 쪽에서 이제 그런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 짓을 자행한 그런 격투기 선수가 있었다 그래요. 외국 선수인데 완전히 그냥 석고를 그냥 발라버려 갖고 예 완전 그냥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 않은데도 막 얼굴이 막 예
이번에 명예만 선수님처럼 엄청 막 붙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스트랩을 감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뭐 테이핑을 여러 번 감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유튜브 내에서 막 굉장히 좀 실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코트야. 석고가 그 석고가 아니고 특정 밴드 넣어 터트리면 단단해지는 게 따로 있음. 그걸 격투판에선 석고 쳤다고 은어로 말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석고를 발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건 뭐야? 왜 킥복싱을 해서 네가 자꾸 헬리크가 킥복싱 선수한테 대비되는 거야? MMA 하면은 제가 그때 터닝 봤을 때 MMA 했을 때 그냥 날라가가지고 그냥 못 일어났어요. 혼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야? 코트야. 애초에 김동현이랑 몸값부터가 다른데 듣보자 억으로 받아줘서 경기했다가 부상 생기면 무슨 손해냐. 받아주는 것도 바보임. 내가 봤던 영상들은 항상 방송 때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오네. 답답하네. 시벌. 뭐 대충 그냥 여기다 뭐 쳐볼게요. 영상 다 봤었는데 아 참 앞으로는 좀 그 저장을 좀 해놔야겠다. 핸드랩이구나. 핸드랩. 로드 191급 챔피언 그리고 대한민국 20 타격과 최강자 황유식. 나는 명예만 선수 타격으로 잡았잖아요. 이겼잖아요. 명예만 선수.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감고 이 테이프도 여러분들 그 격투기 쪽뿐만 아니라 뭐 레슬링이라든지 여러 그 운동하는 그 곳에서 그 장르에서 쓰이는 그 테이프가 있대요. 공인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내가 이제 영상으로 봤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다 날라갔네. 그냥 약국에서 파는 면맞장 보여. 이건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라 그러네. 소리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야, 이 테이프 몇 장만 이렇게 해서 해도 아, 이 영상 봤던 것 같아요. 석고 스트랩 논란. 네, 유튜브 촬영했는데 좀 전에 승현이 형이랑 제 시합 때 끼고 갔던 제가 제 그 석고 주먹 들고 갔습니다. 들어왔거든요, 석고 주먹. 예. 예, 들어왔으니까, 예. 그 유튜브에서 제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석고 주먹. 예. 저 항상 시합 때마다, 시합 때 사용했던 밴디지를 항상 챙깁니다, 저 항상.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 올리면 딱, 보러 오이소!
그래, 증거가 있는데 무슨 너? 정민수님 1,400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가 제 주방이 좀 돌주먹처럼 강하긴 합니다. 돌바다 아닙니까? 어, 황인수 선수는 돌바다 아닙니까? 명하세요 빨리. 아, 스테로이드. 아, 이거 그냥 도핑 테스트 언제 해야 돼요? 도핑 테스트를 어디선가 한번 해보세요. 스테로이드 의심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하러 가려고요. 내일 내려가니까 바로 병원 하나 봐가지고 바로 가려고요. 해야지. 또 내가 만약에 또 이거 뭐 도핑 테스트 하고 왔는데 조작이야. 또 조작이 할 거야 얘네들을. 조작이라고 하지. 네. 바로 그냥 석고주먹이라고 해버리는. 옆에 세탁소 아저씨는 누구냐? 소금의 밥상 먹는 건 아닐까 여기. 근데 이 영상만 보면은 굉장히 어이없어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그 감상평으로는 그냥 황인수 선수 자체가 워낙 빠따가 좋은 것 같고 경기 준비를 야무지게 잘해온 것 같아요. 명언만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이제 사업 때문에 간장게장 사업도 그러고 또 유튜브 촬영도 그러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좀 바쁜 나날들을 좀 보내왔고 훈련이라고 제대로 해보기가 힘들었었잖아요. 예. 좀 더 경기 자체를 준비를 잘해온 황인수님이 좀 더 그 뭐랄까 이제 석고 논란이나 이런 데에서 좀 떳떳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잘했어요, 그죠? 명현만님 주특기가 이렇게 그 훅인데 붕붕 훅인데 그 뭐랄까요? 너무 이제 확 들이대는 바람에 황인 선수님은 이제 그 경기하는 방식 자체가 그 가드를 뚫고 이렇게 잽으로 이제 그 찌르기를 잘해갖고 그 주먹에 맞는 바람에 눈도 이제 붓게 되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조금 약간 안일하게 풀어나갔던 명현만님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와, 진짜 주먹 빠다가 지리네. 예. 빠따 개쩔긴 하네. 요거 말랑말랑 하대요. 경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로드 FC 자체가 이런 어떤 그 핸드랩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기준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 예. 뭐 이번 경기 이후로 아마 생기지 않을까요? 레드 FC. 예. 그러니까 진짜 UFC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 경기 할 때도 보면은 눈이 좋더라고요. 예. 계속 이렇게 보고 좀 날래다. 예.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석고 논란 종결. 인수의 노력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과정을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일마 운동하면서 연습 연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기려고요. 존중해주세요. 핸드랩 검사 사인받는 장면. 어이가 없네. 뭔 석고 드립이냐. 10년 넘게 운영한 로드 FC가 시합 전에 대회에서 제공하는 밴디지만 사용 가능하고 밴디지 체크하고 사인 다 받은 뒤에 글러브 착용하는데 에휴 남잘되는 거 보기 싫은 억까 키보드 워리어 새끼들. 그리고 엄청 흔한 핸드랩임. 좀만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 정도라고 하네. 예, 억까다. 하지만 로드 FC는 밴디지 규정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 같다. 붕대를 많이 감아서 푹신푹신하게 하는 거랑 밴디지를 많이 감아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르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황인수님이 지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나이 차이도 둘이 엄청 많이 나잖아. 예, 그죠? 황인수님 몇 살이에요? 봐봐, 이제 서른이야. 서른이랑 서른아홉이랑 경기인데, 예, 스물아홉인데, 아홉 살, 열 살 차이인데, 예. 명승사자, 명현만, 입장 발표, 격투기 은퇴 선언. 오, 올렸네요, 영상. 안녕하세요, 명현만입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제가 시합 끝나... 안녕하세요, 명현만입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제가 시합 끝나고 얼굴을 좀 많이 다쳐서 병원을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아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수 선수와 2월 25일 시합을 치렀습니다. 지금 황인수 선수와의 시합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논란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인수 선수와의 시합은 저의 패배가 맞습니다. 뭐 핸드랩에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제가 뭐 펀치를 허용했고 제가 실력이 부족했고 제가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 경기 초반에 그래. 카운터를 허용했는데 황인수 선수가 3명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의 경기력은 뭐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뭐 멘탈이 좀 나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경기를 하면서 이런 뭐 누적됐던 뭐 부상들 뭐 저조차도 좀 무시했던 이런 뭐 데미지들이 제 몸에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인수 선수에 대한 논란보다 좀 응원으로 좀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보다 더욱 또 강하고 또 멋진 그런 황인수 선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격투기를 참 오래 했는데요. 1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됐네요. 많은 경기를 해오면서 좌절도 느끼고 또 기쁨, 인내, 슬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명승사자 명예만을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주시고 함께 슬퍼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세월을 보냈던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격투기 인생을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명현만님 졌을 때 아까 그 제가 인상 깊었던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깡패 양아치 한 명 잡고 군인 출신 광대 하나 잡았다고 떵떵거리더니 황인수 앞에서 이렇게 처발리는구나 현만아 깝치지 마라 뭐 이렇게 막 이런 댓글들. 근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정말로 그 과한 바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좀 자아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한 바가 또 문제가 또 있었다 생각이 들고. 예. 아무튼 뭐 경기 준비 자체를 황인수님이 엄청 준비를 잘해왔잖아요. 예. 뭐든지 좀 적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멋있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좀 순수하게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그런 억측 자제해주고 추한 모습 안 보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유튜버로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기대해달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자존심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식 최강자인데 예. 뭔가 명연만 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대한민국에서 그 국내에서는 최고의 입식 타격가 이런 얘기가 있었듯이 왜냐면 헤비급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도 그러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입식 최강자는 맞아요. 예, 황인순이 맞죠. 예, 대한민국 헤비급 입식 최강자. 예, 대한민국 일장 황인수 컴백. 꼴 보기 싫고 좀 재수 없고 그래도 팩트인 걸 어떻게? 예, 이 사람이 비호감인 거랑 이 사람의 그 격투가로서의 입지랑은 다른 문제죠. 예. 위대한님이랑 명현만님이랑 그 스파링 하고 나서 비공개로 방송 꺼놓고 이제 황인수님 와갖고 MMA 룰로 명현만님이랑 붙었는데 그때 진짜 뭐 날라갔었다 뭐 어쨌다 말들이 많았는데 명현만님 거 애써 그 질문에 대해서 아 그냥 그러라고 그러세요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었나봐요. 진짜로 MMA로 했으면은 아예 쪽도 못 썼을 거야. 그만큼 실력가라는 얘기야. 황인수님이 가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맞잖아. 지금 저 정 누구지? 예, 로드 FC 정찬성? 아니 아까 인터뷰하는 거 봤잖아. 정문홍?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맥스 FC 총감독 피셜 황인수 밴디지에 석고친 거 맞다. 예, 지금 라이브입니다. 아, 예, 안 그래도 뭐 하도 예, 저도 연락을 받고 이래서 보고 예, 예.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맥스 FC는 일단 입식 격투기 단체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러면 그 맥스 FC 같은 경우에는 밴디지를 할 때 일단은 뭐 맥스 FC도 사실 뭐 밴디지를 따로 해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때. 네, 저희도 뭐 저기 댓글들처럼 네. 예, 뭐 선수들 파이트머니도 많이 못 주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아이, 네, 그런 게 좀 미비하죠. 아이고, 뭐 그거는 모든 우리나라 입식격투기에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논란이 뭐냐면 너클 파트에 그 이제 테이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고요. 예. 그리고 아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맥셉시 이재훈 총감독님이시죠. 킥복싱 글러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두껍게 하는 건 맞아요. 예. 글러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면은 허용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놀란 부분은 너클 파트에 예. 밴디지를 여러 번 감으면 이게 속옷처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허용하냐 안 했는데 예. 저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거즈만 허용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정권이죠. 너클 파트 부분. 예. 예, 그 부분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제 밴디 이제 그 면거즈를 여러 번 더 떼고 글러브가 들어갔을 정도에 더 떼는 건 괜찮은데 그 가로로 되는 거 안 돼요. 손가락 사이에 고정을 하기 위한 네. 그 흔히 말하는 반창고, 대일 반창고 큰 거 있죠? 예. 예, 그런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손가락 사이에 되는데 세로로는 되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너클... 이게 그 저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도 감고 이렇게 뭐 손가락 사이에 감아요. 감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트야. 코트야, 너 유튜브 킹읍이랑 스파링 개참하고 키키읍 그 심판 보니까 명현만영님이 계시네 키키키대. 이렇게 감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밴디지, 예, 그 반창고 이렇게 붙으라고 셀로판 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 장을 이렇게 덧대고 하면은 때렸을 때 석고 마냥, 예, 딱딱하다. 예, 그런 얘긴데 맥스 FC 자체에서는 이걸 못하게 해놓는다.
손가락 사이에 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그 면 소재의 그런 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로드 FC 자체 규율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여기 위에다 계속 덧대갖고 딱딱하게 석고처럼 만들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고를 친 게 맞다 이건 또 모르는 거지. 황인수님이 주먹 쥐고 이렇게 있을 때 거기다가 누가 딱딱딱딱 해보지 않는 이상은 키우 안 본 척 뭐 하는 척 키우 콘텐츠 거자. 그런데 가로로 하는 거는 금지예요. 예, 그게 이제 많이 되면은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굳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조석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뭐 석고를 예전에 넣었다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결론은 황인수님이 했건 안 했건 로드 FC 자체에 그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아 그럼 그렇게 경투기 선수에 그럴 수 있지. 이번 경기 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밴디지 치는 거 안 됨. 아 그래? 그럼 말지. 규정 없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 룰 위반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건 로드 FC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기 자체가 약간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 온수도 존나 그 주먹도 이만 이렇게 큰 그 온수 수도 높은데 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간 그 펀치가 그거에 한번 이렇게 맞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눈이 저렇게까지 부을 수가 있냐. 그런 건데 그만큼 황인수 선수의 주먹이 빠따가 좋은 거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시본스야? 시본스도 은근히 좀 두껍던데? 권투 글러브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황인수님이 잘했다. 이런. 결과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피지컬 백은 넘어갈게요. 사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고 피지컬 백 갤러리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두 선수가 이제 줄다리기를 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스탑을 외쳤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알고 보니까는 제작진들이 봤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경기 도중에 끊고 그래가지고 세 번이나 제시합해 가지고 예, 좀 불명예스러운 1등을 했다 뭐 이런 논란. 그리고 제작진들한테도 논란이 좀 있죠. 예, 제작사가 MBC라 그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정국 자 이 정국이 BTS 정국이 6천만 팔로워인데 이게 대한민국 탑10 안에 들어가 7인가 6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엄청난 그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 인스타를 활동을 잘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 나주지. 그러니까 와 이게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 인스타를 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6천만이면 이거는 그냥 뭐 게시글 하나 광고 받아서 하나 뭐 올려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